커피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커피가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이 커피는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에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또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은지 등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녹내장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당뇨와 치매, 암,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커피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도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 마시는가, 즉 커피의 추출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커피를 언제 마시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커피를 어떻게 마시고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그첫 번째는 아메리카노보다 드립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 때문인데요. 실제 의학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207인 48세 남성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커피를 하루 7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두 잔으로 줄이고 나서 2주 만에 수치가 153까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결과죠. 또 하루에 크림 커피를 5잔씩 마시는 54세 여성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183이었는데요. 크림 커피를 그냥 크림이 없는 연한 커피로 바꾸고 하루에 3잔으로 줄이면서 그 수치가 138까지 떨어진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크림을 섞어서 마시거나 라떼를 마시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커피 자체에 들어있는 카페스테롤 때문입니다. 보통 커피에 기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커피에도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커피 콩을 고온에서 볶을 때 기름이 생기는데요. 아메리카노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압력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게 되면 이때 거품처럼 연한 갈색 기름기가 생기죠. 이것을 크레마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 카페스톨이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들은 이 카페스톨을 인간의 식단 중 강력한 콜레스테롤 상승 물질이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이 찌지도 않았는데 자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면 평소에 이러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스테롤을 제거하고 커피를 마시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드립 커피입니다. 또는 더치 커피도 있고요. 즉 필터를 통해서 추출하는 커피는 카페스테롤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 4월 유럽 심장학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20세에서 79세 5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먼저 커피를 종이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한 그룹, 그 다음은 종이 필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 그룹, 그 다음은 종이 필터를 쓰지 않고 에스프레소로 추출한 커피만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필터를 사용하면 커피를 마신 그룹의 사망 위험률이 1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그룹에서는 사망 위험률이 7% 감소했고요. 그런데 그냥 에스프레소만 먹은 그룹은 큰 이득이 없었습니다. 사실 커피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에 이득이 되는데요. 에스프레소로 먹은 그룹은 그러한 이득을 볼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은 이러한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들 덕분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카페스토를 함께 먹으면서 그 이로운 점이 상쇄될 수 있고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이 카페스토를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안압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실제 녹내장은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려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20대 이상 남성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압이 높은 집단일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녹내장과 관련성도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건강에 커피를 마시는 그첫 번째는 바로 카페스테롤을 걸러내고 먹는 드립커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공복에 마시지 않는 것인데요. 아침에 잠을 깨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숙면을 하지 못하고 나서 잠을 깨기 위해서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혈당 수치가 크게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아침에 피곤한 상태에서 몸을 깨우기 위해서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졸은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는데요. 이때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인까지 들어오면 코르티졸이 혈당을 높이는 과정을 더 도와줄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상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코르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시간, 즉 기상 후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는 건데요. 사실 커피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역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적절한 카페인은 문제가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카페인이 과도해지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더 문제는 이 카페인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인 중독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거의 모든 카페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판매하고 있죠.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거의 제거했지만 건강에 좋은 유효 성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하시거나 또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마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페인 중독과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 제가 최종하면 링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커피의 두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커피 좋아하고요. 디카페인 커피를 자주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게 커피 마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